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체에서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동료로부터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분야를 소개받게 되었고, 은퇴 후를 감안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1시간 남짓 거리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학습 방법으로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기 시험에 있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러 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안전관리 대응기관의 취소 사유, 그리고 안전관리원의 중복 선임 등 안전관리 대응기관 관련 문제와 이송 취급소에서의 배관 설치 기준, 그리고 해상에서의 배관 설치 기준 등 배관 설치 관련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해당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집중하여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통하여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학습을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나만의 공부 방법은 나만의 필기 노트입니다. 제가 학습한 내용을 제가 가장 암기하기 쉬운 방법으로 노트를 만들어 정리를 하고 100% 암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유사하거나 혼동이 되는 내용은 동일한 페이지에 비교 정리하여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학이 아닌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퇴근 후 인강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출근 시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 그리고 퇴근 시에 세번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원사이클 학습을 마친 후에는 기출 문제 위주로 반복 학습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인강을 통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필기부터 실기까지의 준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필기부터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초기부터 집중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연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